먼저 여러분, 오늘 대우조선 사장 선임권으로 시비를 거는 걸 보고 아, 너무 황당하죠. 야, 이 윤석열 집단과 인수위 집단이 얼마나 비열한 놈들인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먼저 네. 현안이었으니까 그거 먼저 네, 하나 짚어주시죠. 뭐 지난주에 이제 그 대우조선 해양의 이제 신임 사장이 선임이 됐죠. 이분이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부사장이었던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사장 있고 뭐 부회장 있고 저도 이제 대변인이었고 청와대에서는 부대변인이었잖아요. 대변인이 없으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장이 없으면 부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 잘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사장으로까지 안에 이제 회의와 그 주주 총회를 통해서 이제 사장이 선임이 되셨고, 근데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회사는 좀 어떠한 공기업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개별 기업입니다. 주식에 상장된 개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장 자리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를 추천해서 알바긴 한데 그런 건 제가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뭐 일단 공기업, 준공기업 같은 데는 일정한 그 추천할 수 있는 그 추천위원회가 청와대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그럴 권한과 뭐 그런 기구조차 있지가 않아요.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회사가요.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대우조선 해양이 그동안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최대 채권자이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입김이 갔을 거다. 그럼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컨트롤을 받고 네. 또 기재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서 그 대우조선 해양의 사장도 선임이 된 거 아니냐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분이 지금 하시는 분이 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창이다라는 이유로 이걸 마치 청와대에서 알바끼했다는 근거 없는 팩트도 아닌 근거 없는 걸로 이걸 마치 우리가 알바끼니라는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대통령님 동생이 계신지 그때 알았습니다. 예, 저도 예, 대통령님 동생이 계셨구나라고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려지지도 않았고 대통령님께 해가 될까 봐 어느 뭐 어느 곳에도 나서지도 않고 뭐 드러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좋아요. 대통령님 뭐 동창이어서 됐다? 그럼 동창에서 된 근거를 얘기해야지. 네. 그 어디 동창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비전문가인데 갑자기 동창이라는 말로 낙하산으로 왔다. 그럼 피드. 모르는데. 그럼 노조에서도 이미 반대했겠죠? 당연하죠. 이번에 보니까 노조는 찬성하더라고요. 그럼요. 오히려요. 이분이 36년간 대우조선 해양에서 쭉 네. 성장하시고 우리 대우 그 조선업의 이런 부침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건조 그 조선 건조 1위 따라올 수 없는 1위여서 그 당시에 대우조선 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STX조선 등등의 이런 많은 회사들이 세계에서 건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그 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 외환위기 이후로 이제 물줄 그 우리 수입 그 무역량이 줄다 보니까 조선 건조가 또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이 조선업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제 경험으로는 이게 10년 단위로 부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도 사다 보면 예. 그 뭐 몇 년 쓰면은 이제 너 더 못 쓰잖아. 계속 그렇죠, 평생 그렇죠. 쓸 수 없는 예. 것처럼 그럼 차를 바꿀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조선업도 조선이라는 것도 한 10년 정도가 이제 주기예요. 제일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주기로 이게 산업의 부침이 예, 예. 있는데 어쨌든 외환위기 이후로 굉장히 안 좋았던 조선업이었고 다만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또 대통령님 직접 세일즈 외교 나가서서 그 배도 뭐 쉐빙선 같은 것도 막 그 예. 세일즈 외교도 하셨고 그렇죠. 그런 노력과 또 이제 기업 자체에서도 이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조선업은 또다시 우리나라가 지금 건조 1위의 국가가 됐습니다. 예. 다른 나라 다 제치고요. 그 와중에 이분이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대우조선 해양이 뭐 채권도 다 이제 뭐 휴지 조각 될 뻔 했을 때도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신 분이라서 이분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인수위에서 누구를 안 치고 싶으셔서 이렇게 좀 시비를 거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산업은행이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바끼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채권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조사 안 해봤는데요. 예. 최대 주주 비슷하게 있는 회사들도 산업은행이 많을 거고 그러면 하나 우리 아까 뭐 지금 한덕수 총리가 외환은행 론스타 때문에 얘기하는데 외환은행도 국고가 들어가서 은행 살린 거예요. 외환은행 그렇죠. 외환은행 회사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사장 우리가 안 칩니까? 다른 회사잖아요. 별. 네. 그 맞추려고 껴맞추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이게 뭐 청와대 입김이 다 하면 그럼 국민연금 국민연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그 미래 노후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국민연금이 굉장히 이 투자업에서는 모든 분야의 기업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 공적 자금이라서 굉장히 많은데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회사도 많아요. 일반 회사.
예, 국민연금이 그렇죠. 최대 주주인 회사는 그러면 이것도 국민연금이 공기업 소속이고 올라가면 청와대니까 청와대에서 그 기업 사장 선임합니까? 논리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청와대 불쾌할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종숙 여사님에 대한 공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네, 네 거의 2주 동안. 부대변인님이 네. 영부인 대변도 하시잖아요. 아, 네. 근데 의원님 역할이 이제 김정숙 여사님 마크를 하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 영부인이 외국에 순방하고 그럴 때 일종의 그 평소에 있던 옷이 아니라 그럼요, 그럼요. 좀 꾸며야 되는지. 그것은 예, 예. 국격이나 외교 뭐 경제랑 다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한류를 알리는 네, 것도 네, 그 설명을 그렇습니다. 한번 그걸 뻔히 기자놈들이 알면서도 지금 그걸 네. 음해하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단은 제가 그 뭐 여사님을 가깝게 그러니까 일정 공식 일정 말고 실제로 이렇게 가깝게 편하게 계실 때는 한 몇 번 못 봤어요. 네. 근데 그럴 때 보시면 그냥 정말 우리 엄마 옷 같은 평범한 편한 옷 입고 계시고 네. 뭐 이렇게 꽃감 따서 깎고 계시고 그럽니다. 네. 네. 우리 일상의 어머니신 거예요. 실제로 가까이서 뵈면. 티셔츠에 몽빼 입으시고 그렇게 편하게 계시다가 예.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배우자라는 그 어쨌든 사회적인 지위에 맞게 공식 행사나 있으시면 이제 당연히 갇혀 입는 거고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장례식 갈 때, 결혼식 갈 때 다 그 드레스 코드가 엄연하게 그렇죠. 우리가 뭐 약속은 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의라는 게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갑자기 상가집 가는데 무슨 뭐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레이스 입은 것도 예, 아닐 거고 예. 결혼식 가는데도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민소매 물론 이거 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좀 기본적인 게 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홍보하러 가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국내 행사를 많이 못 하긴 하셨지만 이런 국내 행사도 엄연하게 그 행사의 그런 격에 맞는 의상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김치의 날 11월이 11월 10몇일 김치의 날인데 김치의 예. 날 1회 김치의 날에 행사를 가셨었는데 그때 여사님이 뭐 이렇게 약간 그 우리나라 문양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초록색 들어간 이렇게 비단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네. 우리가 배추가 또 초록색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약간 형상해서 네. 그렇게 의미 있게 입고 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학생들인데 약간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이어서 네. 그 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같이 이제 점자를 찍으면서 네. 퀴즈를 풀었는데 그때는요 그냥 정말 일반적인 그냥 약간 회색 갈색 마이에다가 그냥 운동화 왜 운동화 신었는지 아세요? 학생들 소리 나는데 구두 소리 나면 안 된다고 아, 운동화 신고 그렇게 다 시각장애가 있는 예. 학생들은 청각이 아주 예민하기 예민하니까 때문에 우리 예. 그 우리 제가 그때 구두를 신고 갔어요 모르고 아, 저 혼났어요.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미리 그거 운동화 예. 신고 와야지 소리 난다고 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 구두 소리 안 난다고 이렇게 거의 까치발로 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챙기고 그러면은 이제 바로 해외 순방이거든요. 예. 뭐 언론에서는 여사님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여사님이 무슨 관광지를 다니고 싶어서 해외 순방 간다고 얘기를 하는 일부 되게 저질의 기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사님 해외 순방을 많은 나라를 따라다녔습니다. 미국 뭐 유럽 할 것 없이요.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다. 관광지 가고 싶어도요. 대통령님 뭐 그러면 여사님 그 방에 잠깐 앉아서 쉴 시간도 없으세요. 근데 무슨 네. 내가 이제 무슨 얼어 죽을 관광지냐고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저도 당연히 일정 수행을 해야 되니까 저도 한번 어디를 구경 가본 적이 네. 없어요. 근데 하물며 제가 안 가는 일정도 여사님이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대변인 없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빼곡해요. 누구 만나는 게. 네. 그 관광지 얘기는 그거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확인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드레스 코드를 말씀드리면 그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이 가시게 되면 그 상대국의 배우자가 있으면 당연히 배우자끼리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사님이 뭐 특별하게 뭐 국내에 큰 일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으시다던가 아니면 그 일정에 안 가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결례예요. 네. 상대국에 대해서 배우자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같이 없었으면 몰라요. 배우자가. 근데 계신데 안 계시면 그 매우 결례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들끼리는 이제 이렇게 뭐 따로
이야기하고 그 배우자들끼리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각국의 드레스 코드를 자기들이 입고 와요. 뭐 투피스 정장 입을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겠지만 매들린 올브라이트라고 국무장관 계셨잖아요. 예, 예, 예. 이분이 브로치로 메시지 내는 게 유명했어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네. 인연도 예, 특별히 예, 최근에 회자가 됐었죠. 브로치로 이제 예. 뭐 본인이 화가 났을 때 무슨 이상한 막 이렇게 독수리 브로치를 낸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브로치 메시지로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언론이 극찬했어요. 야, 브로치 정치다. 브로치 메시지다. 그래서 여사님도 뭐 그걸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하게 그 각국에 맞는 브로치를 매세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칠레 어느 분 만났을 때 거기가 구리가 많은 나는 나라인데 아, 구리로 예, 구리로 만든 브로치를 하고 예, 가시는 등 그런 예, 예, 예. 각각의 메시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각국의 정상과 배우자들이 만날 때 그 만찬을 하잖아요. 그 만찬에서 상대국이 저희랑 드레스 코드를 맞춰요. 디테일하게. 예, 예. 예를 들면은 그쪽에서 나라가 국왕과 왕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페인 같이. 그러면은 만찬 갈 때 본인들은 왕관을 쓰고 드레스를 예. 입을 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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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시도를 예, 예. 입고.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서도 뭐 턱시도나 한복 예. 화려한 한복을 입어 달라. 예, 막 이렇게 예, 예. 옛날 뭐 궁궐에서 그렇죠. 쓰던 네. 저희 복장이라든지 네. 복식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하게 예. 그것도 예. 외교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추고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누가 홍보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대통령님과 영부인이 예. 가서 예.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 하루 종일 그 상대국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 작년에 스페인에 이제 국빈 방문 가셨을 때 상대국에서는 예. 그 코로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왕비와 그 왕이 국민들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되게 화려하게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국민께서 어려운데 우리가 막 화려하고 아, 화려한 한복 입는 게 네.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 혹시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조절해서 네. 숏드레스로 바꿨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보시면 소박하게 하는 걸 바꿨어요. 코로나로 그러니까, 힘든 국민들 네,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입고 싶다고 입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상대국이 원한다고 하는 이게 조율 과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옷 입는 것 같고 왜 그거 만약에 그게 외교와 저기 나라 선양 나라 홍보의 일환이면 사실 예산 지원을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받아도 문제 안 되죠. 그것마저 사비로 했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것마저도 사비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 김정순 여사에 대한 퇴임을 앞두고 공격이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극우단체들이 오른 서울 도심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구속, 김정숙 구속, 이재명 구속, 김혜연 구속을 엄청나게 틀어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 경 집단이 일종의 정치보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흠집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방부로의 불법 불통, 직권남용, 혈세낭비 이전이 국민들도 엄청나게 비판받으니까 시선 돌리기, 일종의 정치 공작까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언론 보도가 웃기다, 윤석열 웃기다, 뭐 경고한다 정도 넘어갈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하면서 비상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 쇄신 집회는 쇄신 집회대로 하고 윤석열 인수위에 대한 대응과 저항도 전국적으로 전열 정비 다시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